스파키빈입니다. 제가 그동안 좀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이 미션 모드를 제가 처음에 이렇게 1번붕을 A버튼을 딱 누르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무사의 길, 수행자의 길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작이 됐어요. 그냥 그 다음 단계인 커스튬 선택 창으로 넘어가고 또 누르면 바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난이도가 딱 하나 수행자의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이 16개 미션 다. 그래서 16개 요거 말고 16번까지 하고 나서 또 누르니까 이렇게 뜨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여태까지 무사의 길로 클리어한 줄 알았어.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게 아니고 영어로 어콜라이트 수행자, 이거는 워리어 무사, 그리고 어콜라이트보다 워리어가 한 단계 위라는 거죠. 이걸로 했어야 했는데 무사의 길로 했어야 했는데 또 수행자의 길로 16개를 한 거야. 바보처럼 시간 낭비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 16개 처음에 수행자의 길 16개는 남겨놓고 그 다음에 했던 그 무사의 길로 가장한 수행자의 길 그건 지웠어요. 유튜브에 있는 거랑 트위치에 있는 거. 그래서 무사의 길로 하는 게 맞습니다. 가겠습니다. 무사의 길 클리어하면 조금 더 다른 색깔의 표창이 저렇게 미션 선택창에 박히게 될 거예요. 빡세질 거예요. 야야야. 일부러 화살을 안 쓰고 있고 끝이 아니구나. 끝. 무사의 길. 무사의 길을 난이도로 미션 1 클리어한 거 처음이네요. 자, 그러면은 스크린샷 어디 보자. 아, 이렇게 동색으로 바뀌는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스크린샷 찍었고, 그 다음 가자. 무자의 길로. 아, 또 로딩 걸리네. 아이, 미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십자키를 한번 딱 눌러서 무기를 다른 걸로 바꾸면 이렇더라. 미션 모드에서만 이래. 액박 1 X 기종으로 돌리다 보니까 SSD 이제 설치하고 뭐 하는 걸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엑시액으로 바꾸면은 엑시액은 어차피 SSD 하드를 사용하지 않나? 아, 뭐야 이게. 어, 이게 아닌데,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어이. 이게 가드 버튼 누른 상태에서 대쉬를 하고 LST 360도 회전 강공격하기 힘드네. 톰파를 넣은 채로. 자, 이로써 무사의 길 난이도, 수행자의 길 다음 난이도인 무사의 길 난이도로 두 번째 미션 클리어해서 이렇게 스크린샷 하나 찍어야지. 바꿔 나가는 거죠. 무사의 길 난이도부터는 쪼물하게들 나올 것 같은데, 저 골리앗 한 마리하고 최소 두 마리 인간형 닌자가 나올 것 같은데. 이도를 해야겠지? 쪼물하기들을 먼저 잡아야 할지, 보스를 먼저 잡아야 할지, 그걸 빨리 판단을 해야 해서. 세 번째.
워리어 난이도 세 번째 클리어. 자, 알렉세이. 아, 근데 이 알렉세이도 그럼 쪼무락이랑 같이 나오겠네요. 아, 개 같은 거. 아하, 싫어. 자, 무기를 바로바로 바꾸지 말고. 여기서 아니, 내가 자투적이 쓰는 그런 속도보다 저 새끼가 저게 더 빨라. 이 게임 진짜 아이 씨발 새끼. 아 아니 씨발년아. 아니, 병신아, 착지절기 하라고! 와. 야, 이거 마스터 닌자를 어떻게 클리어해, 이걸? 나중에. 무사의 길 난이도도 있다군데. 와, 진짜 얘네는 인가 블랙 미션 모드를 내가 다 클리어 전부 다 클리어했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네. 이거 4번. 현자의 길 뜨는구나. 참 어이가 없네 정말. 이거, 아, 이것도 장난 아닐 텐데. 미치겠네, 진짜. 무사히 가자. 아. 엠이 진짜 엠 뒤졌네. 이거 봐, 얘네 때문에, 잠깐만. 씨발년들. 얘네 왜 살아? 와, 이거 가드블릉이네? 개새끼 씨발년아! 아, 얘네 때문에 못살겠네. 아. 아니, 왜 막냐고? 이거 원래 못 막는 거야.
거라고. 와, 나 진짜. 하, 진짜 역대급 빡침이네. 야, 씨바, 이거 뭔, 전 세계 신이계 유저들 다 해야겠네, 이거. 신이계 게임 유저들. 와, 힘드네, 이거. 아니, 이거 마스터 닌자 어떻게 깨냐? 야, 이거 깨라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오늘 안에 16개 다 클리어, 한 번에 클리어 하려고 했더니만 안 되겠네. 아니, 쫄따구를 끌고 나오는 게 난이도를 높인 거라고 봐야 할까? 레벨 디자인은 니네 아까 얘기했듯이 니네 변변치 않은 족대가리를 폴리모프 해가지고 손으로. 아, 니네 팀인자. 그래서 니네가 망해가지고 씨발 년들아 코에이한테 흡수당한 거 아니야. 멍청한 것들아. 인수를 아껴야 돼. 아유 씨. 아, 진짜. 온갖 자원을 다 써야 된다는 거네. 아, 이게 왜 맞지? 아유, 쌍년이 진짜. 와, 이거 어떻게. 와, 이거 어떻게 깨라고 만든 거야? 아, 겨우 클리어. 아. 야, 이게 너무 어려워. 아니, 워리어 난이도 밖에 안 되는데도 힘드네. 나 못하겠다, 이거. 아. 아, 지쳤어. 이건 또 어떻게 깨라는 거야? 아, 울겠다. 너는 뭐 인수를 써서 클리어한다기보다는 각계격파를 어떻게든 하던지. 각계격파를 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얘네는 원거리 공격 존나 쏘니까.
아우 씨발년아. 이 개쌍년은 씨발년이. 잠깐만. 와, 저 쪼문하게 새끼들 때문에 열받네. 잠깐만. 아우 씨발년아. 다들을 좀 하라고 씨발 새끼야. 아우 미친 쌍년아. 얘네 어딨어 방금. 어이 씨발아. 아, 잡았다. 아, 이 방법밖에 없어. 네 번째 미션이 제일 힘들었다. 알렉세이, 씨, 개족 같은 쌍년들. 아, 이건 또 어떻게 잡아? 아. 8개. 어, 나머지 8개 어떻게. 야, 이게 두 번째 난이도야. 이걸 깨래, 나보고. 아우 겨우 깼다 씨발. 그냥 무조건 얘만 잡아야 하나 보네.
아, 근데 마스터 닌자에서는 제 맷집이 이렇게 약하지 않을 텐데. 쫄따구들 쌩까고 쟤만